서울 강남 한복판인데요. 자, 또 50이겠죠? 예. 어디 가려고? 여기 가려고. 좌회전 차로. 손님 3명 타고 있었대요. 택시 기사분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0대 빵. 그런데 택시의 보험사가, 공제조합이에요. 네, 공제조합에서, 100대 빵은 없어요. 그런데요. 왜요? 아, 바퀴 구르잖아요. 예. 택시 아저씨가, 아저씨 때문에 택시가 욕먹는 거 같더니, 아, 100대 빵 해줄게. 네, 100대 빵 해줄게요. 네,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날은 이제 긴장해서 모르는데, 그 다음날 아프죠. 공제조합에서 과실 10 내지 20% 찾겠대요. 바퀴가 움직일 때는, 예, 100대 빵은 없다. 분심이 가야 된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예. 그래서 한문철 TV에서 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바퀴가 굴러도 100대 빵은 100대 빵이지. 택시 그 기사분도 100대 빵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택시 기사분 말이고. 네, 우리는 100대 빵 아니야. 블박차도 움직였잖아. 분심이 가야 된다고 해서, 됐어. 소송 갈 거야. 라고 해놨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접수할 겁니다. 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고 혼내주세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러시겠죠. 근데요, 이 보험서 잘못 만나면요, 경찰서에 접수할 건데, 몇명 다쳤나요? 택시 승객 3명 다쳤겠죠? 그 다음에 나 다쳤죠? 그러면 4명. 와, 20점이에요. 이주진단 씨만 해도. 이분이, 아, 딸아이 병원에 가는 중이었는데. 그럼 우리 딸도 5명이에요. 택시 승객 3, 이쪽에 2. 2주 곱하기 5. 2주진단 5점씩, 5, 25.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35점. 어휴, 벌점 드세요, 벌점 드세요. 보험서 잘못 만나면 이렇게 벌점을 갖다 그냥, 범칙금 4만 원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데 벌점이 부담스럽죠. 개인 택시비는 나중에 1년에 121점 초과되면은, 그러면 취소돼요. 면허 취소되면은, 그러면 개인 택시도 날라가요. 그래서 보험사가 경찰서 안 가도 될걸 갖다 경찰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 아닙니까? 아, 참. 근데 또 바퀴가 굴렀을 때는 또 100대 빵 아닐 수도 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오늘은 투표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네요. 100대 빵. 잘못 없다. 그렇죠. 100대 빵이죠. 100대 빵. 그런데 저 택시 기사분도 죄송합니다. 네, 100%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아이고, 그 공제조합에서 100대 빵이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한답니다. 할 거랍니다. 요 기사분께서요, 빨리 그 공제조합 직원한테 가서, 아, 왜 그랬어? 빨리 죄송하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참 좋은 운전자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뇌랑 부딪힐 뻔했잖아. 10년 감수했네.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1644-007 빡!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